저희 유튜브 채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아주 간단한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채널의 핵심은 채널 이름에도 있듯이 유튜브 바이블 스쿨, 말 그대로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는데 목적이 있는 채널입니다. 저는 대한민국의 아주 건강하고 복음적이고 보수적인 교단에서 오랫동안 또 목회 사역을 했습니다. 제가 이렇게 굉장히 동안이라도 사실은 나이가 조금 있습니다. 벌써 한 15년 정도 현장에서 목회 사역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오랫동안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온 목회자입니다. 유튜브에는 성경을 가르치는 또 여러 채널들이 또 있겠죠. 그렇다면 유튜브 바이블스쿨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가?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웠던 부분이 있습니다. 그것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너무 사랑해요. 그리고 하나님도 너무 사랑하고,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. 막 큐티를 하더라도 그냥 무작정 감동받기 위해서 큐티를 하는 경우가 많고, 스스로 개인 성경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, 성경을 또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런 기초적인 개론 작업들이 너무 안 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다 보면 너무 성도들이 목회자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. 그런데 이거 별로 건강한 현상은 아닙니다. 왜냐하면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개신교가 탄생했는데요, 로마 캐톨릭의 사제주의에 반대해서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. 그런데도 우리가 너무 목회자 그룹에게 우리가 성경 해석이나 이 모든 걸 맡겨두면 이 균형이 사실 무너지거든요. 그래서 결국 목회자가 성경을 해석해서 공동체의 필요와 방향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,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물론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지만 성도들도 목회자의 말씀을 분별해서 들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. 자,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게 너무 기초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러나 여러분, 사실 목회자들도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우지 성경을 배우지는 않습니다.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요. 그래서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건 성도들이 성경책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, 성도들이 성경책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고, 성경 저자가 말하는 그 본래 의도를 잘 해석하고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기초 체력, 개론적인 작업들을 해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 채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, 이 채널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성경을 여행하다입니다. 성경을 여행하다라는 재생 목록이 있는데요. 제 책도 출간되어 있습니다. 이게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데, 여러분들 뭐 사시지는 않으셔도 돼요. 더 깊게 공부하시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이 책과 함께 또 영상을 보면 더 잘 공부가 될 텐데, 그런데 영상만으로도 어느 정도 학습이 됩니다. 이 성경을 여행하다가 왜 저 유튜브 채널에서 기본이냐 하면,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? 이 성경을 둘러싸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과 환경입니다. 컨텍스트라고 하죠. 그래서 이 성경을 여행하다에서는 2000년 이상의 역사를 아우르는 그 역사적인 큰 그림을 스케치해 놨습니다. 그래서 쭉 읽어가면서 성경 66권의 각 권들이 성경 역사 가운데 어느 위치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기록되었는지, 성경 66권의 각 권들이 성경 역사 가운데 어느 위치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기록되었는지를 아주 개론적인 측면에서 큰 그림을 그려줍니다. 그러면 역사적인 배경만 알면 성경을 바로 읽을 수 있는 것인가? 물론 뭐 읽어도 되긴 하지만, 그러나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정확하고 또 여러분들이 바르게 읽기 위해서는 이 성경이 보인다,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꾸 책을 팔려고 하는 것 같은데, 책은 안 사셔도 됩니다. 저희 유튜브 채널의 재생 목록 중에 보면 성경이 보인다가 있습니다. 이 성경이 보인다, 책으로도 출간되어 있고 영상으로도 남아 있는데, 성경이 보인다의 컨텐츠는 바로 첫 번째, 성경의 문학적 장르,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관찰, 해석, 적용을 10단계로 나누어서 개인 성경 연구법을 실어놨습니다. 그리고 이 연구법을 실제 실습해 볼 수 있는 12개 예제가 준비되어 있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둘러싼 컨텍스트를, 여러분들이 성경을 여행하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다면, 그래서 감을 잡았다면, 이제 실제 이 성경 안에 있는 텍스트들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, 그것을 도와주는 컨텐츠가 바로 성경이 보인다 라는 겁니다.
그렇게 역사적인 과정, 문학적인 과정, 해석하고 적용하는 원리를 터득하는 과정. 이 세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패스를 하면 여러분들이 누구의 도움을 받지도 않고 이 성경을 스스로 읽고 스스로 적용할 수 있는 건강한 토대를 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.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. 저희 채널에서는 성경 통독의 컨텐츠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성경 통독은 해설 통독을 합니다. 그래서 직접 단락 나누기를 제공하면서 저의 이 빠른 목소리를 쫙 읽어가면서 해설을 해가면서 통독을 쫙 해갑니다. 뭐 이런 것들이 특정한 어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공부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줄 것입니다. 그것이 바로 유튜브 바이블스쿨이 가지고 있는 방향, 목적, 컨텐츠 내용이고요. 그리고 이것과 함께 제가 또 청년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. 우리 청년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크리스찬 연애와 결혼에 대한 부분이죠. 뭐 그런 것도 제가 짬나는 대로 솔루션 영상도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. 막 그거 외에 신앙의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들을 또 다루는 궁금한 이야기 K라는 컨텐츠도 있고요. 아무쪼록 제 채널을 통해서 많은 유익들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